접시꽃 당신이라는 시 덕분에 더 유명해진 꽃이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 중국 원산의 식물로서 우리나라 전국에 심어 기르는 한 해 또는 두 해 살이 풀입니다. 줄기는 높이 100 내지 250cm로 크게 자라는데 이 때문에 바람에 잘 쓰러지기도 하지요. 가지가 갈라지지 않는데 접시꽃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15세기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이후에 많은 품종으로 개량되어서 전 세계 온대 지방에서 심고 있는 유명한 원예 식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도입돼서 심고 있는 식물이죠. 접시꽃의 줄기에는 희고 긴 털이 줄기와 수직으로 많이 나 있습니다. 잎은 줄기에 어긋나게 달리는데 둥근 모양입니다. 다섯 내지 일곱 갈래로 깊이 갈라져서 손바닥 모양을 하는 게 보통이고 잎 밑은 심장형입니다. 또한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래가 깊게 갈라지지 않는 그런 품종들도 요새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갈래의 깊이가 아주 깊게 갈라지는 것도 있지요. 꽃은 6월부터 8월에 걸쳐 오랫동안 피는데 잎 겨드랑이에서 한 개 내지 두 개씩 피고 흰색, 붉은색, 노란색 등 색깔이 다양합니다. 많은 품종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 꽃 색깔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흰색, 붉은색 외에도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것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꽃 색깔을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붉은 계열의 꽃들을 보고 계신데요. 붉은 계열의 꽃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꽃잎의 가장자리의 모양도 결각이 있는 것에서부터 매끈한 것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꽃잎 가장자리에 결각이 크게 있는 것들이죠. 최근에 개발된 품종은 꽃잎이 다섯 장이 아니라 아주 여러 장이 있는 그런 겹으로 되어 있는 접시꽃도 개량이 되어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흰색 계열로 가고 있네요. 거의 순백에 가까운 흰색도 있고요. 꽃잎 아래쪽에 붉은빛이나 노란빛을 조금 띄는 것들도 있습니다. 꽃은 지름이 5 내지 10cm로 큰 편이고 꽃잎은 5장인데 나선상으로 배열됩니다. 꽃받침은 5장으로 되어 있고 꽃받침 아래에는 포잎이 꽃받침 모양으로 되어서 받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것은 포잎, 위에 있는 조금 큰 것이 꽃받침입니다. 수술은 뭉치로 되어 있는 단체 웅에입니다. 아래쪽에 수술들이 뭉치로 되어 있고 맨 끝에 암술머리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암술머리는 가늘고 길며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끝부분에 있는 게 암술머리입니다. 수술은 암술보다 먼저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이 발달한 이후에 암술머리가 끝에서 나와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열매는 납작하고 심피가 수레바퀴처럼 돌려붙어 있으며 9월에 익습니다. 원의 품종들도 씨앗을 잘 맺고 씨를 심으면 발아도 잘 되는 편입니다. 관상용으로 널리 식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용으로 이용하는데 주로 흰색 꽃이 피는 것을 약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유럽 원산이라는 설도 있으며 전 세계 온대 지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무궁화와 같이 아욱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꽃 모양이 접시를 닮았습니다.